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제가 국내 최초로 접히는 스키가 지금 모델이 출시가 돼가지고 엘란 보이저 모델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거 지금 스키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스키 들고 다닐 때마다 저도 이렇게 무겁고 이래가지고 아 도대체 스키는 왜 접히는 스키가 안 나오는 거야 이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엘란에서 저희가 생각만 했던 거를 현실로 나오게 하는 그런 스키가 나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 느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이 스키를 한번 테스트하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이렇게 찍찍이를 풀고 요거 덮개를 빼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펼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버튼이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요. 이 앞뒤 버튼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 앞뒤 버튼을 엄지를 눌러서 올리고 다시 반대쪽도 엄지를 눌러서 올려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요 스키 옆쪽을 잡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딱 이렇게 사이즈가 맞았습니다. 엄지를 눌러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토퍼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스토퍼를 잡고 요거 버튼을 내려준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게 되면은 딱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요런 접는 스키를 제가 이제 올라가서 한번 라이딩도 해보고 내구성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한번 첫 라이딩을 한번 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와시는 가운데 부분에서 이 접히는 부분들에 걸리는 동작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저희가 똑같이 탈 때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느낌 같은 경우에는 엄청 묵직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부드럽게 가는 스키여가지고 오히려 좀 편안하게 타면서 내가 다루기 쉬운 모델들이고, 이 앞뒤가 스키 앞뒤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회전력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